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또 성령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능력과 계획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언의 영을 통하여 앞으로 될 일을 훤히 알고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 근심하지 않고 주님 안에 온전히 함께 거함으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며 빛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으로 저들을 채워주시고 말씀들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일주일을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는 출애굽기 6장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이제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이 함께함으로 파라오가 그들을 가게 할 것이며 강한 손이 함께함으로 파라오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타국인이 되었던 그들의 순례의 땅을 주기로 하였으며 내가 또한 이집트인의 속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집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나는 너희를 내게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고 또 그것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나는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앞으로 될 일을 아주 소상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올 것, 파라오가 아주 지겹고 떨려서 이제 그들을 쫓아낼 것까지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중에서 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여호수아를 참 따라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들어올려서 하늘로 영원한 가나안 땅 하늘로 올려보낼 것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민족 또한 이새 땅에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가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마서 9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인도한 분은 여호수아고 두 번째 가나안 땅에 인도할 분은 바로 더큰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어떻게 이 세상 임금 사탄으로부터 빼어내어서 인도할 것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앞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큰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이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시자.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신 마귀도 여러 가지 영으로 들어가서 점치는 영도 되고 여러 가지 이상한 영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앞으로 될 일을 예언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지나간 것은 그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간 일은 다 압니다. 뉴스 앵커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될 일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불안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불안하게 삽니까?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왜 걱정 근심을 합니까?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나의 강한 손을 통하여 너희들을 빼내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씩이나 나의 강한 손, 나의 강한 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믿질 않았어요. 욕할 게 아닙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를 것을 하나님에게 알려지게 하면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왜 걱정 근심합니까? 믿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들의 그 행위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바로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구나. 어떤 때 우리는 이들을 욕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 있느냐. 근데 그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을 얘기하므로 우리 현재 상태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여기 3절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 조금 우리가 상고할 게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엘로힘, 엘로힘. 그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은 엘시아다 이렇게 되죠.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이제 한국말로는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죠. 영어로는 Almighty God 이렇게 되는 거죠. God Almighty 이건 영어고 한국말로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히브리어는 엘로힘, 엘로힘, 엘이란 것은 하나님 God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 그다음에 엘샤다이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날 때는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는 엘로힘이다. 그러면서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90이 됐고 99세가 됐고 사라는 89세가 됐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아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로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그 뭐죠? I am 다음에 I am El Shaddai. I am Elohim. I am Yahweh. 히브리 말로 야훼. I am Adonai. I am El Elyon. I am El.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나는 주다. 나는 야훼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 이름만이 한 이름인 줄 알고 죽으라고 여호와만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몇 군데 나오죠. 다른 데는 다 주 이렇게 나옵니다. 주도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주는 LORD를 고딕으로 전부 대문자로 쓴 로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L자만 대문자로 쓴 로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렇죠? 여기 내 이름은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이라든가 미국의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같은 그런 새로 번역된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 무조건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여호와. 갓도 여호와, 아도나이도 여호와, 엘로임도 여호와, 엘샤다도 여호와 전부 여호와로 바꿔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밖에 없지요.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주로 나타났잖아요. 신약에. 그 여호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잘 안 믿어요. 삼위일체는 믿는다 그러는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고 그랬죠. 모든 이름이 뭐죠? 모든 하나님의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줬어요.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저 여호와 여호와만 부르는데 그들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서 여호와가 어디 가셨느냐? 신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 적이 있느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 성경은 아마소라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타날 때는 LORD를 대문자로 썼어요. 여호와. 그 다음에 아도나이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나타날 때는 L만 캐피탈 레터로 썼어요. L만. 그래가지고 로드로 했습니다. 물론 소문자 로드는 이제 인간끼리 주여 그럴 때 사라가 주여 아브라함에게 그럴 때 LORD를 소문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 주님이 누구시라는 거 이것을 5장 19절 하고 8장 58절에 보겠습니다. 5장 19절 보게 되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믿지를 못했죠. 그 다음에 8장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겠습니다. 8장 58절 5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난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만난 게 누구냐고요? 아브라함 보길 기뻐했다. 우리 창세기 19장 1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보면 주께서 마물의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주께서 그랬죠? LORD. 이게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죠. 그가 그날 더울 때에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보았더니 보라 세 사람이 자기 곁에 서 있더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뛰어나가 그들을 맞으며 몸을 땅에 굽혀자라고 말하기를 내 주여, 내 주여. 여기서는 아도나이로 나타났습니다. 아도나이, 내 주여. 내가 이제 주가 보시기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서 지나쳐가지 마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 만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를 주라 그랬죠. 참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디 할 수 있습니까? 19장 가보면은 19장이 아니라 16절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더니 세 사람을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더니 소돔 쪽을 바라보더라.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나가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22절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서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더라.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주, 결국 여호와죠. 주, 여기서는 주로 나타나죠. 주 앞에 그대로 서 있었더라. 지금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8장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그랬고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다리다가 기뻐하다가 나를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됐기 때문에 주가 되고 주 안에 다 들은 거예요. 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그렇게 되면은 주님 그렇게 되면 그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 하나님 주 성자 하나님 주 성령 하나님 그 속에는 옛날 구약 세대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이걸 알면서 주님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게 되면 하나님 그랬다가 예수님 그랬다가 성령님 그랬다가 아 이게 참 어떨 때는 허전할 때가 있다면 한 분만 부르면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홀로 뛰어난 이름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들으시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패스워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비밀 패스워드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늘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바로 패스워드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알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여기 주, 그분을 주로 또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이름은 예수요. 그분이 바로 주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바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온전한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죠. 하늘에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을 것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은 여호와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름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지금 잘못된 성경들은 전부 구약은 여호와를 해놓고 신약은 여호와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신구약이 연결이 안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게 사탄의 전략이 지금까지 참 100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떨 때는 여호와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엘샤다이라 나타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님 그럴 때 거기 아버지도 들었고 아들도 들었고 성령 하나님도 들었고 모든 전능하신 이름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그럴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아도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는 그한테 여호와 이름도 여호와 라파가 있죠. 치료의 하나님 또 승리의 깃발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있죠. 그 다음에 목자 하나님 여호와 라 하나님이 있죠. 그 다음에 나의 의가 되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가 된 여호와 있지 두 개누가 있죠. 그 다음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가 있죠. 이런 식으로 주님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알면서 부르면 내가 아플 때 주님 그러면은 여호와 라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면은 공급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참 내가 궁핍할 때 주님 그러면 그것을 주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옥으로부터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든 환경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주여 그럴 때. 저도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매일같이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래. 나 그걸 듣고서는 나도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걸 부릅니다. 설거지하면서도 부르고 청소하면서도 부르고 어머니 우리 어머니 보면 대림질하면서도 부르고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걸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저 쥐어, 쥐어가 자꾸 나옵니다. 참 우리는 주님을 부를 때 그때그때 응답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질 때 쥐어! 그러니까 그냥 손을 끄집어내가지고 구원해 줬죠. 왜 네가 나를 의심했느냐. 그러면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 부를 때 모든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속성이 다 들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짤막한 기도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사고나 절 때 주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누가 나를 괴롭힐 때 주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금방 응답하시고 평강과 참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주님만 불러도 옛날 구약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던 그 이름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엘샤다이, 엘로힘, 아도나이, 야웨, 아버지 엘 엘리온 이 모든 이름들, 아버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지투께는 여호와 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모든 능력을 그 이름 안에서 부를 때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암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주님을 부를 때 주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살게 싸우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 응답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